지난달 미국에서 벌어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당시 현장 경찰관이 몸에 차고 있던 보디캠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. 총격 사건 전후로 경찰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.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. 한 경찰관이 지붕에 올라가 볼 테니까 자신을 들어달라고 동료에게 요청합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이 시작되기 50초 전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경찰은 지붕에 팔을 짚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곧바로 내려와서는 순찰차로 뛰어갑니다. 범인 크룩스가 소총을 자신에게 겨누자 후퇴를 한 겁니다. 크룩스는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. This close, bro. Do we turn around on me? He's straight up. 이후 비밀 경호국 저격수들이 크룩스를 제거했지만 경찰들은 그 정보를 모르고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제압할지 논의를 이어갑니다. He's laying down. He's on our next building over. Right after the gap. He's got glasses, long hair. 나중에 지붕에서 크룩스가 숨진 걸 발견하고 나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못합니다. Did he get himself mic or did they get him from over here? 이 영상들은 전체 경호 책임을 맡은 비밀 경호국과 주변 경호 책임을 맡은 지역 경찰 간의 사건 전은 물론 사건 이후에도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. I told them they need to post the guys over here. I told them that the Secret Service. I told them that Tuesday.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부실 경호 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.